자, 백민철 단어 과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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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Special. Special menu. 어떤 메뉴? 특별한 메뉴.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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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런 시. 오케이. 한 마리 있을 땐 on Animal. animal. 두 마리 이상 있으면 Animals. 아까 말한 그 동물을 다시 얘기하면 The the Animal. animal. 그 동물들을 다시 얘기하면 the animals. 이름 씨는 문장 속에서 방금 봤던 요런 모습들로 사용됩니다. 네, 셀수 있다면. 그럼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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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tall tree, tall boy 이렇게 쓰겠죠. 민철 is not tall, 민준 is very tall. 민철이도 곧 톨해지겠죠, 뭐. Tal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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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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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이름 쓰고 셀수 있으니까 문장 속에 처음 나왔는데 한글우면 이러겠죠? 처음 얘기하는데 한글우면.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그루면 please. 아까 얘기했던 그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면,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나무들을 얘기하면, tree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retty. pretty. 자, pretty는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지만 어떤 어떤 시? 시지만 이런 뜻으로 쓰여서 he is pretty는 이상하죠. 그렇죠? 남자 보고 예쁘다 그러면. 근데 he is pretty handsome 이랬어. 그러면 이 pretty는 예쁜이란 뜻이 아니고요. 어찌 어떤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다? 어찌시? 그래서 he is pretty handsome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 그는 꽤 잘생겼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뜻으로 쓰이면 어찌시로 어찌시가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렇게 해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어찌 어찌어떤? 어떤 그 남자가 어찌 어떻다고 꽤 핸섬하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nk. 당연히 웃으시겠다. 하다시. 그렇겠죠. Think.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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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름 씨니까 문장 속에서 만나게 될 형태는 네 가지 됐습니까? No. 시 하다시. 하다 No. 그다음 컬러 Color.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몇 시니? What time is it? 여기다가 what 뒤에다가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시간? What time? Fly. fly는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이름 시. 이렇게 쓰이면 하다 시죠. 그러니까 fly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팔이란 뜻인지 날다란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문장 속에 이렇게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확실히 뭐야? 파리. 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런 역할도 해줍니다. 이게 날다가 아니고 파리라는 걸 얘들이 얘기해주고 있네요. 한 마리의 파리, 그 파리. Other. Other. That's why. That's why. That's why. Insect. Insect. 오케이.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죠? 아닙니다. 오케이. 곤충이라면 특징, 최소 두 가지 특징은 만족시켜야 되는데, 다리가 세 쌍, 여섯 개라야 되고요. 몸통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야 됩니다. 거미는 다리가 여덟 개고요. 몸통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걔는 곤충이 아니에요. Insect.
Why? 아, 우리 좋아하는 대게 있죠, 대게. 그렇죠. 대게하고 거미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끔찍합니까? 거미를 막 먹는 거야. 대게를 먹는 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맛 떨어지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원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걔들 둘이가 더 친한 관계예요.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Why?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why고요. Because. Why라고 물었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Because. Why are you crying? Because I lost my dog. 왜 울고 있어? 걔를 잃어버렸어. Becaus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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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o you come from? 너 어디서 왔어? Come. Dead. Dead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B. 뭐의 일종이다? 인섹트의 일종이네요. 그렇죠? 아까 인섹트 하나 더 나왔는 것 같은데. Fly도 인섹트죠. B. Fly, insect. B도 insect. Smell like. 자, 여기에 like가 하다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가 냄새나다라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얘는 냄새나다, 좋아하다 말이 안 되고요. 뭐뭐 like가 좋아하다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뭐와 같은 냄새가 난다. Smell like. Near. Near. 자, 요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어찌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어찌 다가간다? 가이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건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앞제비 시란 말인데요. 앞제비 시 뒤에 어떤 물체가 어떤 물건이 나와서 내 근처에 near me. 그러니까 그 호수 근처에 near the lak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을 때 뒤에 이름씨가 어떤 것 앞에 왔을 때 앞제비씨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Near the lake. 호수 근처에. 댐. 댐. 자, 댐은 물론 뭐랑 관계 있다? 데이랑 관계가 있죠. 또 there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there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주격이라 합니다.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뒤에 하다가 옵니다. there는 무슨 뜻을 갖고 있고? 그들의 뜻으로 소유격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어떤 사물이 옵니다. 물건, 이름씨가 옵니다. 그들의 책들. them은 하다시 뒤에 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난 그들을 좋아한다. 그렇죠. 하다시 뒤에 와서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 합니다. 하다시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주격이라 합니다. 하다시 앞에 와요. 하다시의 주인이 됩니다. 자,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말하기처럼 잘해주시고요. 수업 좀 그만 좀 빼먹으세요. 왜 자꾸 빼먹는데? 바빠? 진도는 뭐 늦어지지 않기 때문에.